해안가 블랙홀로 불리는 테트라포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낚시하러 혹은 술김에 이유도 갖가지인데요. 사고가 나면 사망률이 10%가 넘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60대 남성이 고통스럽게 신음을 내뱉습니다. 테트라포드 위에서 낚시를 하다 2.5m 아래로 떨어져 머리가 크게 찢어지는 중상을 입은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부산에서 발생한 테트라포드 안전사고는 73건. 이 가운데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는 어떨까? 부산 기장군의 한 테트라포드 방파제. 테트라포드 위로 걸어가는 모습이 아찔합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한 낚시객들도 거의 없습니다. 새벽 2시 반을 넘긴 부산 남항대교 아래 테트라포드 방파제. 멀리 보이는 야광 낚싯지 조명들. 밤 낚시 현장입니다. 누군가 마시고 버린 술병도 발견됩니다. 인근 거북섬의 낚시 통제 구역을 피해 이곳을 찾았다는 낚시객도 있습니다. 단속 대상이 아닌 테트라포드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꾸 안 이용한 데를 낚시 금지를 시켜버리고 여기를 낚시를 풀어줘 하게끔 해놨고. 하지만 관련 기관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그 항만을 관리하는 건 시의 그 산하사업소인 그 남항관리사업소에서 그 관리를 하는 지역으로. 통제구역을 이제 설정하는 거는 저희 사업소에서는 따로 이렇게 권한이 없고요, 법적으로. 테트라포드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119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테트라포드 아래로 힘겹게 내려가 봤습니다. 구조물이 사방에서 막고 있어서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만약 제가 부상을 당했더라면 쉽게 혼자서 빠져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테트라포드 자체가 콘크리트 구조물이라 사람이 떨어질 경우 크게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표면에 붙은 조개 껍질은 추락사고 때 피부를 찢을 수 있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테트라포드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이랑 동일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조금 더 안전한 지역에서 낚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피서철, 미비한 관련 규정을 고치고 위험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